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누변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소식 들으셨죠? 네, 에이즈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죠. 이달 아프리카 보츠나와에서 처음 확인됐는데요.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 홍콩에서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홍콩 확진자는 남아공 현지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강한 전파력을 지닌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할 거라고도 하는데 정말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4천 명 안팎을 넘나들고 있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헬로티비 뉴스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기장군 곳곳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렇다 할 해법은 없는 상황인데요. 참다 못한 기장군이 직접 교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부산 지역 일부 전문대학이 직장인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과 학교 모두 성장하는 상생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부산 지역 근현대 문화의 중심인 중구에 중구문화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중구문화원은 16개 구군 중 마지막으로 만들어졌지만 어떤 곳보다 알찬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하동과 고성, 밀양, 함양 등 해운대구 자매결연지 우호협력도시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기장군 일대에서 개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있겠고 또 일광신도시라든가 삼덕지구도 있죠. 네, 또 좌천 LH 공동주택 조성 사업도 있습니다. 군 전역으로 부산시와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교통 인프라도 확충이 돼야 하는데 사실 저희도 수차례 이런 부분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법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장군이 오죽 답답하면 직접 해법 찾기에 나섰을까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체류형 관광단지가 조성 중인 오시리아 관광단지입니다. 복합 쇼핑몰에 이어 지난해 글로벌 가구 업체가 문을 열었고 내년이면 놀이공원이 포함된 테마파크가 들어섭니다. 호텔과 리조트, 아쿠아월드 등도 유치가 확정돼 줄줄이 개장 준비 중입니다. 문제는 교통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대입니다. 주말이면 차량 속도는 시간당 22km 전후로 하루 5만 천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면서 심각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대형 놀이공원이 문을 연다면 이 일대가 교통 정체로 마비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교통 정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인 광업골 교차로부터 직진 차선을 하나 더 늘리는가 하면 신호 체계 최적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교통 정체 정보 수집 장치와 교통 안내 전광판도 설치됐지만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 인프라는 필수지만 우선 순위가 밀리다 보니 막대한 사업 예산이 걸림돌입니다. 부산시가 기장의 교통체계를 점검하고 대책을 찾겠다고 했지만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 결국 기초단체가 직접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기장군은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시작되는 교통정체가 일광신도시, 일광삼덕지구, 좌천 LH 택지 개발 등으로 이어지며 지역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을 전체로 놓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본 이런 어떤 교통문제에 대한 그런 평가 결과가 없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토대로 기장군의 교통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우선순위화해서 저희 기장군 그리고 부산시 정부와 협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근거를 만들고자 이 용역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기장군 내 광역 교통망 확충 등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사업은 그 어느 하나도 추진되지 못한 상황. 기장군의 용역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비 확보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지역 일부 전문대학에서 맞춤형 직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수강생들의 반응도 좋은데요.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와인을 잔에 따른 뒤 향을 음미하는 예비 소믈리에. 향긋한 커피 향기와 함께 바리스타의 꿈도 커져갑니다.
부산 지역 일부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직업 프로그램입니다. 개설 중인 프로그램은 드론 전문가 양성과 치매 인지 지도사, 티마스터 등 모두 30여 개. 문턱이 없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만큼 3년 동안 1,500여 명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저녁 시간대 직장인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배려를 해주시는 것들이 너무 좋았고요. 이거를 통해서 좀 자격증을 따놓으면은 나중에 카페 창업이라든지 뭐 빵집 같은 거를 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산에서 맞춤형 직업 프로그램이 도입된 건 지난 2019년부터입니다. 부산여대와 부산과학기술대학, 동주대학 등 3개 전문대학이 컨소시엄을 맺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각각의 학교가 가진 특성과 장점이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다양한 과목과 형태의 교육이 개설되면서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대학이 서로 그 합치면 서로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 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이 세 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취업 과정이나 성인 학습자 과정, 자격증 과정, 그다음에 창업 과정 등등에 대한 부분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 개 대학이 서로 발표를 통해서 성과를 공유해보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100세 시대. 대학을 둘러싼 담장을 허물고 문턱을 없애면서 지역민과 학교 모두 성장하는 상생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지방선거 출마가 점쳐지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지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누가 뛸까? 이번 시간에는 영도구청장 선거에 누가 뛸지 알아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철훈 영도구청장의 출마가 당연하겠죠. 영도구의회 3선 의원을 지낸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었죠. 본인의 주요 공약인 영도구형 해양관광벨트 조성, 도시재생 사업, 노인복지정책 등에 주력하며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고대영 부산시의회 의원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영 의원은 제5대 7대 영도구의회 구의원을 거쳐 지난 2018년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부산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부산시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성윤 부산시의회 의원도 민주당 후보로 거론됩니다. 박성윤 의원도 제6대 7대 2선 영도구의회 의원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부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구청장 자리를 탈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로는 어떤 후보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원성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의 출마가 거론됩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북강서울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올해 초 국민의힘에 복당했는데요. 태어나고 학창시절을 보낸 고향 영도에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재기를 노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안성민 전 부산시의회 의원의 출마설도 있습니다. 안 전 의원은 2004년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의회에 입성한 이후 제5대, 6대까지 3선 시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2002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는데 재도전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양준모 영도구의회 의원도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됩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영도구 다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초선 기초의원입니다. 현재 영도구의회 주민도시위원장으로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으며 당내에서는 중영도구 당협운영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호 전 부산시의회 의원의 출마도 예상됩니다. 국회의장 비서관을 지낸 이상호 전 의원은 제6대, 7대 부산시의회 의원을 지냈고 7대 부산시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부산 선대위에서 활동했고 지역에서는 부산 태종경제개발연구소 대표로 영도와 관련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달 남은 6.1 지방선거, 원도심 영도구를 발전시킬 인물로 누가 나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중구문화원입니다. 일제강점기 아픔과 피란수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바로 원도심 중구입니다.
근현대 문화의 중심인 중구의 중구문화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중구청은 지난해 7월부터 중구문화원 설립을 준비해 1년 만인 올해 6월 부산시 설립 인가를 받았고 새 보금자리도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원은 적산가옥의 원형을 복원한 건물의 터를 잡았는데요. 겉모습에서부터 지역의 문화 특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16개 구군 중 가장 마지막으로 문화원이 만들어졌지만 그 어느 곳보다 알찬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 속 여유를 누리고 삶을 윤택하게 가꿀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했습니다. 중구 문화원을 중심으로 우리 중구가 맹실상부한 문화예술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구 문화원은 지역의 문화예술 본영을 도모할 구심체로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고 지역 내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중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원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직거래입니다. 경남 하동구와 고성, 밀양 함양의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잔디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다들 해운대구의 자매결연지와 우호협력 도시들인데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장터에는 생산농가 40여 곳이 참여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농가에서도 판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농가들이 좀 힘이 되어서 더 큰 농사 일에 성공을 거두기를 희망해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김치입니다. 김장을 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는 식이죠. 26일 부산시청에서 2021 사랑의 김치 나눔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부산 최대 규모의 김치 나눔 행사인데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 4,800여 세대에 김치와 쌀 등을 전달합니다. 26일에는 기업과 단체들이 후원금을 전달했고 30일에는 후원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직접 취약계층에 김치를 배달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최우수. 각 지역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들 내놓고 있죠. 기장군이 부산시가 실시하는 구군 보육정책 추진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보육지원체계 정착이라든지 공보육 확충 실적, 또 보육환경 개선 실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급간식비 지원과 어린이집 손소독제 배부 등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사업을 추진한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26일 동구 168계단에 있는 옛 다문화 공감센터에서 동구형 문화관광 플랫폼인 이바구길 2.0이 조성되고 명란 브랜드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바구길 2.0은 곳곳에 산재된 기존의 시설들을 잇고 그 안에 담겨진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엮으면서 탄생했습니다. 또한 명란 연구소에는 기념품 판매점이 들어서 명란 제품과 마을기업 상품을 선보이며 명란으로 만든 음식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동구청은 명란이 동구에서 처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바구길의 가치를 높여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26일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결사 반대하며 32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오군수는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계획을 승인할 경우 교통대란과 오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일광 신도시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산림훼손과 주민생존권 위협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공동주택 입지로는 부적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